오케이. 그래서 인사하고 소개하는 거 다시 한번 보시네요. 그래서 뭐 Hi Anne, Hello Anne 하면 되겠죠? Hi Anne. 인사할 때 Hello 또는 Hi 하면 인사하면 되죠. 그다음에 Hi Sam, Hello Sam. Hi Sam. Hi Sam, Hello Sam. 아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Hi나 Hello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개합니다. 그랜파더. 그렇죠. 누군가를 소개할 때 this is 누구누구 하면 다 있죠. 오케이. 그래서 grandpa, this is Sam. grandpa 해도 되고 grandfather 해도 되고요. grandpa, this is Sam. 이건 누구 할아버지하고 되는 거죠. 이쪽은 Sam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Sam은 처음 만나는 사이니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중간에서 한 명이. 오케이. 그럼 Sam. This is my grandfather. So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pa. 되겠죠? Sam, this is my grandfather. 소개할 때 this is 누구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This is my grandfather. Sam, this is my grandfather. 또 이제 피터하고 할아버지가 처음 만나는 거죠. 샘하고 타마. 오케이. 그래서 이제 피터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피터를 아는 사람이 피터하고 인사하네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Hello, Peter. Hi, Peter. Hi, Peter. 그랬더니 Hello, Sam. Hi, Sam. Hi, Sam. 오케이. 그래서 피터하고 샘은 서로 아는 사이예요. 이렇게 인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cousin, cousin, 사촌 cousin, 사촌 뭐라고요? cousin 이렇게 생겼죠. cousin. 그래서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오케이. 그래서 샘하고 그 다음에 피터의 사촌은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과 피터는 알고 지내지만 샘과 피터의 사촌은 처음 만나기 때문에 피터가 자신의 사촌을 샘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Sam, this is my cousin. 이 말을 하는 사람 피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입니다. 데이브가 피터의 사촌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피터가 자신의 사촌인 데이브를 부르면서 데이브를 사촌 데이브를 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This is Sam. 나의 쌤은 아니니까 This is Sam. Dave, this is Sam. 그래서 피터하고 데이브는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서로 무슨 관계고? 사촌 사이고. 피터하고 쌤은 친구 사이고요. 됐습니까? 쌤하고 데이브는 처음 만났습니다. Dave, this is Sam. 그래서 만나서 반갑더네요.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처음 만나서 반갑다 할 때 뭐라 하면 되겠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Dave. Nice는 좋은이란 뜻이고요. 다음 meet you는 meet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만나다였습니다. 만나다. meet you는 그럼 뭐가 돼요? 너를 만나다가 되겠죠. 내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고 딴 걸로 바꿔야 되니까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하다시 앞에 meet you가 너를 만나다라는 하다시 덩어리인데 앞에다 to를 붙이니까 이렇게 바뀌네요. nice, 좋다. To meet you 하는 것이, 너를 만나는 것이 좋은 일이구나 라고 이건 누가 한 말이겠다? 이건 샘이 하는 말이겠죠. 샘이 데이브하고 만나서 반갑다고 뭐라 그런다? Nice to meet you, Dave. 라고 샘이 데이브한테 말했어. Nice to meet you, Dave. 그랬더니 데이브도 한마디 해야 되겠죠?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그래서 데이브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쌤한테 하는 말이 뭐지? 어?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단어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는 뭐다? 그래서 나 또한 만나서 반가워 할 때 나오죠? 나 또한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too. 여기 이거 말고 우리 방금 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쪽 됐죠. 이쪽은 누구예요? 이것은 의자입니다. Chair. This is a chair. 이건 의자다. 양보죠? 할머니는? Grandmother. Grandma. 되겠죠? Grandmother. Grandmother. Okay. 그래서 my grandmother has gray hair. 뭐라고요? My grandmother has gray hair. 그러니까 gray가 회색, 뭐 흰색 이런 뜻이에요. 네, 할아버지는 grandfather. Grandfather. 네, 할아버지는 매우 건강하십니다. 잠깐만 기다려. 이때 뭐, 해야 되니까. 네. Very healthy. His grandfather is very healthy. Healthy. TH 있으니까 혀를 살짝 물고 C. C. 선생님 혀를 보세요. C. Healthy. Okay. 그 다음에 고모, 이모, 손모. A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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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N-T. 나의 이모는 너의 여자, 아, 너의 엄마의 여자입니다. The sister of your mother. 그렇죠. 이모 있어요, 사연이? 그렇죠. 엄마의 여자 형제죠? 엄마 여동생이야, 아니면 언니야? 언니예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잘했네요. 오케이. 해도 가도록 합니다.